웨이더 입고 다니기 정말 힘들죠? 굉장히 단단하고 지금 뭐 뜯어볼게요. 여기 고리가 있어서 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프라이프라넷입니다. 아, 요즘 계류조행 웨이더 입고 다니기 정말 힘들죠. 굉장히 또 덥고 하다 보니까 계류에서 이 웨이더가 굉장히 불편한 요소 많이 썼습니다. 그래서 저는 벗어형 이제 가이드 삭스라고 부르는 이 삭스를 구입해가지고 웨이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벌로 다 돼서 입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양말처럼 신기만 하면 됩니다. 이 삭스 가격은 77,000원 주고 샀어요. 원래는 이제 맨살에 신기도 하는데 신기 전에 양말 메리노울이라고 하는 소재가 된 첨부된 양말을 신고 이 가이드 삭스를 신어주면 보다 착용감도 좋고 좋다고 해요. 자, 이렇게 해서 가이드 삭스를 신고요. 물론 이제 웨이더를 입는 이유가 있겠죠. 웨이더를 왜 입을까요?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계류에서 뱀을 만나게 되면 이 뱀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 다리를 물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 가이드 삭스 네오플랜 소재가 되어 있어서 웬만큼 뭐 뱀의 이빨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. 굉장히 단단하고 지금 뭐 거의 뭐 뱀의 습격, 지네의 습격 딱 물어도 전혀 이가 들어갈 것 같잖아요. 제가 이렇게 꼬집어 봤는데 꼬집은 이가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신고 계류화를 착용을 이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가이드 삭스 이거 구입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여름철에 아우 나 너무 덥다 생각하시면은 이 가이드 삭스 구입해서 신고 다니시면 됩니다. 그래서 반바지에다가 그냥 가이드 삭스만 착용을 하고 다니면 돼요. 이제 편하겠죠. 그리고 좀 덥다 그러면은 얘를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여기에 고정시켜주면 됩니다. 그리고 양말도 이렇게 약간 좀 접어서 내리기도 하고요. 좀 뚱뚱하고 좀 볼품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웨이더를 입는 것만큼이나 뭐 단단하게 아주 훌륭하게 다리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니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가이드 삭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거 마치 홈쇼핑 같네. 근데 이러한 정보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여름철에 웨이딩을 하고 싶은데 이 웨이더는 너무 가격이 많이 나가서 부담스럽고 하니까 이렇게 삭스 7만원, 10만원대 이하니까 사가지고 부담없이 또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웨이트 게이터라고 하는 이제 무릎까지 올라오는 그 네오플랜 제품들이 있긴 해요. 네, 입고 왔어요. 수영감 대단한 용자. 근데 그 제품들 10만원 이상 3만원 가까이 되고요. 그리고 웨이더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저렴한 가격을 간다고 해도 20만원대 좀 좋은 거 살려면 그쵸 돈 좀 꽤 줘야 됩니다. 그런데 이거 웨이더 이거 심슨 가이드 삭스 쉽게 신고 벗고 편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양말이 있어요. 이 양말 이거 메리노 울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저는 이거 처음 사봅니다. 이게 제가 왜 메리노 울이라는 거 샀냐면 심스에서 나오는 이제 가이드 삭스들이 있어요. 근데 가격들이 65,000원, 5만원 막 이래요. 특히나 이렇게 무릎까지 올라오는 녀석들은 6만원대의 가격을 표시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거 35,000원 주고 샀는데 심스 거 아닙니다. 메리노 울이라고 하는 그 심스 제품에 보면 메리노 울이라고 해서 66% 그다음에 나일론 31%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뭐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등산 제품 중에서도 메리노 울이라고 하는 이 양말들을 팔고 있더라고요. 물론 이게 뭐
그렇게 저렴한 건 아닙니다. 저는 이거 35,000원 주고 샀는데 그래도 심스에서 6만원 주고 사는 것보다 35,000원이 싸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걸로 구입을 했고요. 자, 이렇게 아주 타이트합니다. 정말 조금 모양새는 조금 안 예쁘긴 하지만 그래도 물에 들어가면 그래도 안전해. 안전하겠죠? 신고 벗기도 편하고요. 네.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거꾸로 이렇게 벗으면 됩니다. 뒤집어 놓으면 돼요. 편하죠? 이렇게 해가지고 전 여름철 이렇게 여름나기 플라이 낚시 준비 이렇게 해봤습니다. 좀 좋고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좀 생각이 들고요. 네. 여러분도 한번 사서 한번 가이드박스 신어보는 거 어떤가 추천드립니다.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.여름에 신을 가이드 삭스입니다. 심스 제품이고요. 가격은 77,000원. 제가 발 사이즈가 260이기 때문에 M 사이즈를 주문했어요. 8에서 10호. 이제 신발을 신는 분들이 M 사이즈를 신는다. 길이는 지금 종아리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핏이고, 이것을 신고 바로 계류화를 신게 되면 이제 진짜 간편하게 계류 주행을 할 수 있게 세팅이 완료되는 거죠. 여름철 좀 더울 때 이것을 입으려고 샀는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색깔도 회색.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. 3.5mm 네오플랜으로 되어 있어요. 아쿠아. 이게 물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. 물이 안에 들어오게 돼 있고 또 물이 또 쉽게 빠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오플랜으로 된 이 가이드 삭스가 뭐 방수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.